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골퍼들은 아마 디센보라는 프로를 아실 거예요. 실제로 디센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운스윙 때까지 절대 상체가 돌지 않고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 같이 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디센보 뿐만이 아니라 타이거 우즈도 본인은 다운스윙 때까지 허리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다, 마치 체가 지나가고 나서 하체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치고 돌아라는 레슨 있죠. 이 부분은 골프를 정말 쉽게 치기 위한 정말 좋은 레슨이에요. 많은 프로님들은 다운스윙 때 팔이 떨어지고 몸이 같이 가 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 타이밍으로 연습을 하면 아마 힘을 다 위에서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임팩트 때 공이 맞을 때까지 하체 쓰지 말고 공을 치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임팩트 때까지 맞고 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고 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고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체를 쓰지 않고 맞고 가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벽이 있죠. 벽. 벽이라는 건 왼발 끝에서부터 이 벽이에요. 왼 골반이 이 벽을 닿지 못하면 잡고 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쨌든 백스윙을 갔다가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기 위해선 누구나 몸을 돌려서 스피드를 내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체를 잡고 치려고 한다면 이 하체는 이 벽까지 충분히 왼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른발이 튀어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체를 잡고 임팩트 이후에 하체를 쓰면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디센보라는 선수가 얼마나 공을 멀리 치는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하체를 정말 빨리 회전을 해서 공을 한번 쳐볼 거고 하체를 회전하지 않고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진심으로 한번 쳐볼게요. 하체를 빨리 회전해서 진짜 멀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자, 정말 빨리 회전을 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실제로 공이 267m가 나갔지만 방향성은 별로 좋지 않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하체를 사용하지 않고 옆으로만 밀면서 한번 쳐볼게요. 진짜 이렇게 허리를 많이 써서 치면 실제로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방금 제가 약간 허리가 좀 아팠어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하체를 옆으로만 한번 밀어볼게요. 하체 전혀 쓰지 않고 만약에 쓰더라도 한 요 정도 써질 거예요. 이거는 이 헤드의 스피드 때문에 허리가 돌아가는 거지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요거 봐주셔야 돼요. 근데 방금 좀 잘 안 맞았어요.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이번에는 280m가 나갔죠. 실제로 허리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쳐야 더 멀리 친다는 소리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프로들처럼 딱 상체 각을 유지하고 허리를 회전해서 이렇게 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해서 팔의 스피드를 올바르게 낼 수 있어야 비거리와 방향성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허리 회전을 잡고 해서 공을 치면 저 역시도 공을 제가 진심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해도 저 역시도 쉽지 않아요. 자, 실제로 저는 이렇게 허리를 회전해서 많이 치지도 않지만 자,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저 역시도 공이 똑바로 가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허리를 회전해서 공을 치면서 필드 나가서 중심도 못 잡고 공은 막 좌우로 터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고 돌아라는 레슨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꿀인 레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백스윙 때 회전이 충분히 돼주시기는 해야 돼요. 허리의 회전이 아닌 상체의 회전이 충분히 돼야 되고 다리의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다리가 버티는 순간 회전을 못하고 상체가 막혀 있는 순간 다운스윙 때는 이 튕겨나가려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세지거든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체를 꽉 잡고 있어요. 상체를 정말 과할 정도로 많이 돌렸다면 제가 다운스윙 때 이 풀리는 힘 때문에 몸이 싹 돌아가 버릴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체의 힘을 빼고 하체도 편안하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배꼽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하체도 돌아가듯이 자꾸 하체를 딱 잡아놓고 상체를 꼬으려 하지 말고 배꼽을 이용해서 백스윙 때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느낌이 있다면 최대한 저번 레슨 때처럼 팔을 이용해서 정타를 낸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맞고 이 헤드 무게를 따라서 몸이 회전하는 느낌을 주는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회전을 하면 머리도 싹 다 앞으로 나가고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때 회전과 힙이 옆으로 미는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회전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하체를 옆으로만 밀려고 해도 제 하체는 회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힘을 잡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헤드 무게 때문에 제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을 줘야지 이 체를 몸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결국 스피드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팔이 쭉 빠져나가면 몸이 알아서 그 스피드 때문에 따라 나가는 느낌과 하체를 이용해서 이 체를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 힘,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느낌을 알아야 팔이 지나가는 느낌, 힙이 옆으로 밀리는 느낌과 팔이 지나가는 힘을 알아야 나중에 거기에서 하체를 더 썼을 때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자, 팔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체까지 딱 임팩트 맞는 부분에 확실하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구질도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드로우가 나면서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임팩트 맞을 때까지 힙은 옆으로만 밀리기, 상체 힘 쓰지 않기,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나중에 하체를 이용해서 10%의 힘을 더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하체 쓰는 연습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임팩트 맞을 때까지 하체가 옆으로 이동되고 그 다음에 팔의 스피드 때문에 몸이 돌아가는 느낌을 오늘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슨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